네, 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인스타그램 배우기 PC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때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PC에서의 진입하는 방법과 메인 화면, 그리고, 가입하는 방법을 좀 모바일과 설명을 드리고, 또한 주의사항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뭔가 이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비교를 하면서 PC 버전은 어떤 점이 좋고, 이런 점은 모바일 버전에서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강의 때는요, PC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디테일한 화면 설명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팅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화면 설명을 통해 몇 가지 용어를 익히면서, 이제 배울 거고요. 단순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설명들도 제가 좀 잡아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겠지만. 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저게 지금 웹이라고 썼는데, 웹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은 웹에서 페이스북과 연계 세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 세팅에 대한 것은 약간 일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좀 깊게 파고드실 분들을 위해서 세팅하는 방법과 화면 설명을 좀 등등등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화면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세팅을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세팅 부분을 건들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3강이랑 4강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그두 가지를 하려면 이번 이두 번째 강의를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의 첫 화면, 즉 제가 어떤 저번에 한번 말해 뭐라고 했었냐면, 1강에서 인스타그램의 첫 화면을 제가 타임라인이라고 했었습니다. 타임라인은 여러 사용자의 소식을 모아놓은 곳을 말하는 거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저랑 같이 친구가 연결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자의 소식보다는 이렇게 친구들과 여러 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해라라고 할 거죠. 자, 일단 화면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자, 지금 인스타그램이라고 왼쪽에 써진 로고에는 누르면 홈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검색 버튼에서는 친구들에 대한 이름과 사용자의 이름을 검색해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홈 버튼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홈 버튼이자 타임라인이라는 곳이 되겠고요. 지금은 사실은 친구랑 연결이 안 돼서 소식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사용자의 소식을 전부 다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 표시는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라고 따지면 디테일하게 1대1 비공개 채팅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은 나중에 친구들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 사용자의 등록 표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필 버튼 누르시면 메시지 같은 걸 쓰면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침반 표시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다른 사용자의 컨텐츠나 게시물, 오락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구들과 추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해외 조금 유명 인사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게시물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요것은 이제 3강, 4강을 통해서 게시물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하트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게시물 활동인데요. 누군가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달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뭔가 나를 팔로우하거나 이런 등등에 대한 활동을 좀 디테일하게 여기서 알림 표시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 뭔가 하트 쪽에 뭔가 표시가 있으면은 아, 나한테 뭔가 이루어져 있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제 얼굴, 저번 1강에서 제가 프로필 사진 편집까지는 해서요, 눌러보게 되면은 프로필 저장됨 설정 계정화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뭐한 가지씩 한번 좀 다뤄볼까요? 자, 옆에다 갖다 놓고,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홈페이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올린 게시물이나 뭐 등등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모아져 있는 곳이겠죠. 자, 그다음에 저장됨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신경을 안 써주면 될것 같고요. 설정은 이제 세팅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뭔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전 준비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계정 전환은 이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경우에 하고 싶으실 때 계정 전환을 하시고, 로그아웃은 이제
당연히 다들 아시죠? 로그아웃은 이제 나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프로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필 버튼 눌러서 진입. 자, 여기 나오는 화면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자면, 왼쪽에는 이렇게 제 프로필 사진을 나타내게 되고, 누르면 프로필 사진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새롭게 업로드를 해서 바꿀 수도 있고, 현재 사진 삭제를 통해서도 눌러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자, 취소는 취소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 아이디가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필 편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약간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 변경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게시물에 대한 숫자, 팔로워에 대한 숫자, 그리고 팔로우에 대한 숫자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 팔로워랑 팔로우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SNS 필수 용어입니다. 필수 용어. 첫 번째, 타임라인이 있었고, 이건 설명했죠, 위에서. 그 다음에, S용어 필수용어 두 번째, 팔로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용어 세 번째, 팔로워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위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죠.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여러 사용자의 소식을 모아놓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팔로우는요, 자, 팔로미가 따라와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팔로우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용자의 소식을 받아보는 것을 팔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팔로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클릭 시 팔로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고 있는 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반대입니다. 팔로워는요, 팔로우와 반대의 개념으로서 다른 사용자가 나의 소식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SNS, 인스타그램 말고도 다른 것들 활용하실 때 타임라인, 팔로우, 팔로워 이런 숫자들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아시면은 아마 누군가가 뭐 팔로우, 팔로우 하시게 되면 알게 되겠죠. 자, 이것들은 필수 용어까지는 아닌데요. 약간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맛팔 또는 맛팔오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 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용자는 팔로워가 증가를 하겠죠. 그쵸? 그렇겠죠? 이해를 좀 잠깐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마팔이라고 해서 다른 사용자가 내 프로필도 죄송합니다. 팔로우 해주면 됩니다. 내가 팔로우 했으니 너도 팔로우 해라. 이런 걸 마팔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SN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거기서 중 이제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밑에는 제 이름 뜨고요. 그다음 밑에는 게시물이 뜨는데 이것은 제가 올린 게시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게시물이 올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IGTV 동영상 업로드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됨과 태그됨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 태그됨까지는 다른 사람이 저를 태그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초보자가 하시기에는 살짝 무리일 수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게시물과 IGTV 정도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됨과 태그됨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프로필 편집을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전부 이제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위에 아까 전에 게시물에서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올린 게시물이 0이죠. 팔로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팔로워는 아시겠지만 다른 사용자가 제 소식을 받는 거라서 누르면은 지금은 없죠. 그쵸? 저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팔로우도 눌러보게 되면 제가 따라가고 있는 사용자들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팔로워와 팔로우 눌러보면 밑에 보면 추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를 좀 추천을 한다든 등 이런 것들은 좀 상강에서 제가 게시물 업로드를 할때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른쪽에 톱니바퀴 모양 누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 누르셔도 되는데 조금 화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 가지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필 옆에 쪽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면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 태그라고 해서 네임 태그로 사람들을 회원님을 빠르게 팔로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QR 코드라고 하죠. QR 코드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화면으로 누군가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은 휴대폰이든 카메라든 이것을 붙여넣기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웹앱 및 웹사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것은 뭐 그냥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휴대폰도 그렇고 그냥 홈페이지도 있다는 설명인 것 같아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설정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공개 모임 및 보안, 로그인 활동, 인스타그램 보내는 메시, 이메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 쪽에서 확인하려고 하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좀 악의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선정적인 게 있어서 지금 문제 신고도 통해서 간단한 문제를 보낼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설명만 쓰시면 안 되고, 파일 추가, 즉, 사진 같은 거 찍으신 다음에 보내시면은 굉장하게 신고가 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프로필 사진 오른쪽에 있으시죠? 누른 다음에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 사진 바꾸기는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요거는 바꾸지 마시고요. 사용자 이름 요거를 한번 좀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걸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네, 웹사이트는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데 대부분 다 없으시니까 패스하고요. 소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해놓고요.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연락처 관리 쪽에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성별은 남성이 원료를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가 조금 중요한데 잘 들어보시면 비슷한 계정을 추천한다고 해서 저랑 약간 비슷한 계정을 얘네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추천할 때 나랑 비슷한 것을 추천할 수 있게끔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단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볼수 있는 범위도 넓을 거고, 다른 사람이 제 이름과 비슷한 사람을 찾을 때도 알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을 약간은 잠깐이라도 사용하지 않게끔 비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걸 눌러서 비활성화에 대한 이유,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걸 입력한 다음에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셨다면은 저는 밑에 제출 버튼 눌러서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 다른 이름 사용하나 나오네요. 다른 이름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꿨고요. 소개는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제출 버튼 누를게요. 네, 프로필 저장된 순간부터 아이디를 이렇게 바뀌고요.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 프로필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제 아이디 바뀐 것과 그리고 자기소개가 뜨니깐요.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에 보시면 요거 이제 그 프로필 편집 수가 없어졌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프로필로 넘어간, 아, 죄송합니다. 설정을 넘어간 다음에 비밀번호 경우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고, 앱및 웹사이트는 여기서는 사용할 거 없습니다. 이메일, SNS는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게 웹페이지에서 하시는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소식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은 뭐 이메일로 오냐 마냐 이렇게 알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이렇게 좀 해제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혹시 뭐한 가지 정도만 좀 추가를 하신다면 이것만 알림 이메일만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도 다 의견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알림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푸시 알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자, 누군가가 제가 올린 게시물을 좋아요를 눌렀을 때 알리는 거.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다 알려줄 수 있을 경우에 모든 사람.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만 알려줄 경우에는 두 번째,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 이것도 해제하고 싶으시면 해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댓글 좋아요. 내가 나온 사진, 수락한 팔로우 요청,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해서 아까 전 종이 비행기, 보셨죠? 그거. 그리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요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알림, 그리고 첫 게시물과 스토리, 동영상 조회수, 도와주는 거랑 라이브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IGTV 조회수까지 쭉 알림 설정을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초보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하다 보면, 자, 전 추천을 하자면요, 좋아요 같은 것들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좋아요를 했었을 때, 왠지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니까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댓글도 마찬가지, 댓글 좋아요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나온 사진에 대한 좋아요 및 댓글을 남겼을 때에 대한 알림은 당연히 모든 사람 해주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락한 팔로우 요청도 그렇고요. 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그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로 약간 좀 악의적이거나 선정적이고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저는 해제를 좀 하겠고요. 만약에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들어오시면 여기 일자 표시 있으실 거예요. 그때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림은 뭐 알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알림인데 이것은 뭐 해제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제가 올린 게시물과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사실은 게시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해제해도 되겠고요. 동영상 조회는 조금 모든 사람이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해주고 지원 요청과 라이브 방송은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만 알림 설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요 정도 두 가지만 좀 많이 하고요. 소락한 팔로우 요청까지도 세 가지를 좀 많이 하던 편입니다. 자, 알림까지는 완성 됐고요. 왼쪽에 제일 중요한 연락처 관리 가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연락처 목록입니다. 동기화 연락처를 삭제하려면 모두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인스타그램 연락처를 업로드하면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락처를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연히 그 등록은요, 프로필 편집에서 전화번호 쪽에 등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하실 때는, 아이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출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전화번호까지도 괜찮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전화번호가 뜨지 않겠지만 아까 전에 설정 쪽 가셔가지고 연락처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연락처가 업로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참아주시면 연락처가 동기화가 될 거고요. 밑에 부분 공개 범위 보안 정도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공개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 약간 내가 너만 들어와라고 하는 사람 빼고는 전부 다못 보게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데 흔히들 잘안 하시고요. 그리고 활동 상태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제 몇분몇 시에 들어와서 나갔는지 같은 것들을 표시할 건데 불편하신 분들은 꺼두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 공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회원님의 스토리를 메시지로 공유할 수 있다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모바일 쪽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냅두겠고요. 그 다음에 댓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말하는 리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하게 되면은 댓글 필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문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도록 할 거고요. 제가 나온 사진에 대해서는 가만히 냅두기도 하고 계정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정 정보와 대한 연결 관계 프로필 정보 활동 스토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도 약간의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읽어보시면서 모두 보기 같은 거 누르시면 사시면 좋은데 여기서 연결 관계에서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차단한 계정 숨기는 계정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인증은 약간 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등록된 비밀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가고 약간 좀 2단계 보안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냅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왼쪽에 로그인 활동은요. 저는 지금 이제 수원에서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어디서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혹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점은 가끔가다 들어오시면 약간 좀 해외에서 접속한 게 뜨게 되면은 자기가 만약에 아니시라면은 해킹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 범위 및 보안 가서 2단계 인증하시거나 또는 비공개 계정 말고 이제 아까 전에 프로필 편집 쪽에서 비활성화 이런 것들 해주시면서 보안에 좀 충실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인스타그램에서 보내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인데 잘 쓰지는 않으니까요.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락처를 등록했었을 때 휴대폰 번호 확인이라는 버튼이 아마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뜨게 될 겁니다. 자, 눌러주신 다음에 코드가 아마 휴대폰을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은 느리게 올 수도 있어서 SMS로 오는 것을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왔거든요. 조금 느리네요, 오는 게. 만약에 저처럼 좀 늦게 왔네요. 왔으니까 저이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썼던 번호를 확인을 했으니 지금부터 제 번호에 있는 연락처들이 전부 다
동기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렇게 정확하게 등록을 한다고 쳐도 연락처 관리 쪽에 업로드를 아직까지는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차츰차츰 나타나게 될 거니까 갑자기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서 참으시면 아마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 연락처가 동기화됐다는 사실은 홈에서 알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혹시 기억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홈에서, 타임라인에서 회원님을 위한 추천 밑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은 지금 다 거의 한국인으로 바뀌었죠. 이 소리는 즉 무엇이냐면, 지금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추천으로 뜨게 한 겁니다. 그럼 벌써 동기화가 완료가 됐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검색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제가 어떤 사용자의 이름을 썼는데 이렇게 제맨 위에 있는 사용자가 제 친구거든요. 이 사람 빼고 모르는 사용들도 가득하겠지만 사실은 검색을 했을 때제 연락처에 있는 사용자가 바로 앞에 뜨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친구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강부터를 팔로우와 팔로워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게시물 업로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대로 3강부터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두시면은 지금부터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자,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때는 친구들에 대한 관리. 제가 검색을 해서 하는 방법, 게다가 팔로우와 팔로워를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서 한번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인스타그램 화면에서 보셨듯이 나침반 모양 있으시죠? 요것을 통해서 다른 게시물들이 어떻게 올라오르고 컨텐츠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약간 좀 인스타그램 초반에 제대로 된 필수 기능을 한번 배워보면서 세 번째 강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